포트폴리오 안에 초단타, 단타, 장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의 진경,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환상의 케미 좀 기대를 해볼게요. 네, 당연히 환상의 케미 보여드리고 또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세한 전략으로 투자자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 들어서 변화가 무쌍한데요. 여러분도 집중하셔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헤어진 종목은 다시 만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이 KC가 아쉽게도 손절됐습니다만 과감하게 두 개의 종목을 다시 넣었습니다. HLB 생명과학 아닙니다. 이건 익절했고요. HLB입니다. 어제 새롭게 매수 의견 주셨는데 하루 만에 8% 수익이 났고요. 어제 또 새롭게 들어온 헝성그룹도 포트에 다시 한번 편입이 되면서 하루 만에 4% 넘는 수익 기록 중입니다. 이로써 누적 수익률 267%, 현재 수익률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위닉스부터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뭐 5% 절대 적은 수익이 아니죠. 대단한데요. 그래도 지난주 같은 뭐 목요일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어서 여전히 또 시간을 좀 줘야 되는 종목입니까? 일단 위닉스를 점검을 해드리기 전에 오늘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 예, 위닉스가 오늘 또 해프닝이 발생했었는데 네, 관련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해프닝을 인해서 오늘 장중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내용으로는 원익의 자회사 이제 위닉스가 흡수 합병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알고 보니까 비상장 회사였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상장 회사의 위닉스와는 전혀 다른 회사. 였습니다. 일단은 정정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좀 출렁인다는 점을 좀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오늘장 다시금 위닉스를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하락 중에 오히려 새롭게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약간의 흔들림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닉스의 경우는 사실 그동안 주가가 조정 없이 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해프닝으로 인해서 뭐 귀향지사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19,500원에서 2만 원대 좀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강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1,000원에서 22,000원 도달 관점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에 대해서는 이미 21선을 좀 찍고 올라온 상황이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60주선을 찍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낙폭 과대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는 바닥권을 탈피를 하기 위한 준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주봉 선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경우는 일단은 한 차례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20주선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20주선까지 올라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과열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워낙에 낙폭 과대된 종목이죠. 33,000원에서 16,000원까지 내려오고 오히려 아직까지 주가가 과열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도 바닥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라든지 어떤 좀 흐름은 충분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었다면 물론 단기적으로 고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닉스에 대해서는 주봉 흐름으로 봐도 오히려 추가 상승이 좀 넉넉하다라고 좀 바라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의 흐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 흐름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20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지지 라인을 확실히 구축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아직 일단 가을에 좀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관련한 얘기들은 좀 아직은 없지만은 오히려 늘상 우리가 과열철 되면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 걱정거리를 좀 안고 살아가고 있죠. 언제 오느냐의 차이일 뿐 오히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좀 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은 심리 싸움입니다. 일단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확실히 좀 움직여줘야 오히려 주가의 반응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소식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위닉스의 경우는 대장주적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종목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 보유자분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삼진 L&D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인데 사실 요즘 급등하는 테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남북 경협 이런 테마가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전기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삼진 L&D가 전기차 종목 등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삼진 L&D의 최대 장점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장점의 경우는 그동안에 10년 동안 계속 바닥을 다져왔다는 점입니다. 월봉의 흐름 봤을 때는 그동안 꾸준히 바닥을 다져온 종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쌍바닥을 좀 형성하면서 이달의 경우는 쌍바닥을 빠르게 탈피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월선을 좀 돌파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워낙 바닥이라는 점, 그리고 쌍바닥을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좀 늦춰지는 게 아니라 빠르게 돌파하면서 가장 또 자리를 만들어가는 점이 지금은 가장 큰 장점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경우는 일단은 바닥을 찍고 나서 빠르게 반등이 나와 주었죠. 이제부터는 20주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작점이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삼진 L&D 오히려 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이 주봉과 월봉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주가가 21선을 좀 이탈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탈했다면 오히려 가능성이 적어지는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바로 이때가 상승 매집형이라는 점은 이번 좀 반등을 통해서 쉽게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하게 V자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치고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삼진 L&D의 경우도 제가 수익을 노리고 나와 보도록 하겠고요. 121선 돌파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목표가 2,42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신감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또 어제 편입한 두 종목이 기회였습니다. 두 종목 합산 수익률이 하루 만에 1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주역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생명과학 대신에 HLB로 교체 매매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HLB 생명과학의 건 제가 익절가로 포트폴리오 안에서 제외가 되었지만은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는 점을 제가 HLB와 설명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두 종목 모두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HLB를 좀 설명해드리기 전에 요즘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헬릭스미스가 사실은 임상 3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어제 임상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자 하한가로 조금 급행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헬릭스미스의 경우는 워낙에 주가 자체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에 민감하게 좀 반응했었고, 일단은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워낙에 좀 사라진 상황이고 어느 정도 실망감이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약주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HLB와 그리고 메지온의 경우는 당장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메지온을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11월 말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HLB의 경우는 당장 에스모학회라는 관련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 오는 27일에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는데, 전일에 사전 공개가 되었던 초록에 따르면은 아파트닙에 대해서 우수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주었고요. 이미 HLB의 경우는 중국의 아파트닙을 시판이 되면서 다시금 가치를 또 입증하는 또 계기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HLB 이제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NDA 신청까지 좀 해놓은 상황인데, 오히려 모멘텀이 꾸준히 살아있고 또 에스모아크에 따른 메인으로 또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대감이 있고 새롭게 모멘텀이 시작이 될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현재 다른 제약바이오주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큰 바닥을 좀 지지를 확인하고 최근에 반등세를 시도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임상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점, 학회 발표로 인해서 이제부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HLB에 대해서 좀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흐름 봤을 때는 충분히 121선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121선까지는 큰 저항 라인 없기 때문에 오히려 121선으로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는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흐름 살펴보시면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드는 모습 보였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20주선의 경우는 돌파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월봉의 흐름 좀 따져봤을 때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5월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 120월선 이탈하지 않고 좀 지지를 받으면서 쉽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월선에 지지를 하면서 이제부터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M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목표가 54,500원, 순저가의 경우는 44,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황성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진격 애청자라며 뭐 기분 좋은 종목, 추억의 종목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이 시점에 히든카드 다시 꺼내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홍성그룹의 경우는 지금 가장 살펴봐야 되는 히든카드가 바로 거래량. 지금 바로요? 네, 와. 그렇습니다. 바로 거래량을 먼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지고 난 뒤에 한 차례 좀 주가가 상세를 보였었고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다시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좀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일이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해서 스몰 딜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었지만 오늘은 다시 빅딜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바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그널은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 살펴보시면 오히려 60주선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저항라인이 없기 때문에 120주선의 경우는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 살펴보시면 20월선을 도달하기 전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탈출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홍성그룹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실적, 이슈 그리고 거래량 모두 갖춰진 종목인데 시진핑 방한 수혜주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 살펴보면 남북경협정 소강 상태를 보이면 오히려 중국 관련 오르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미 회담이 워낙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는 오랫동안의 이 두 섹터들의 경우는 꼭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홍성그룹의 경우 제가 목표가 1410원 그리고 순저가의 경우는 1200원 상향 조정하면서 동 종목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종목 황성그룹까지 들어봤습니다. 빨개서 눈부신 진격의 진격 포트폴리오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말해주죠. 267%. 이로 인해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